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5일 토요일입니다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상담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간단하게 전일 시장 체크하자면 코스피 시장 의미있는 전저점 권역에서 양봉 세우면서 반등 시도 나와서 다행이다 자 코스닥도 전저점 최저점은 밑에 있습니다만 전저점 인근인 650라인 정도는 지지해야 되는데 강한 반등세 나오는 모습들 양호한 모습 보여줬다 기관이 그동안 최근에 좀 팔아주던 현물을 그래도 2천억 이상 매수를 해주는 모습 시장 반등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외국인이 선물 매도세 지속적으로 좀 가져오고 있는 부분은 빨리 좀 해소가 되어야만 더 강한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미국이 강한 반등세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캔들 고급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몇 번 말씀 언급했는데요 스트레이트로 음봉 많이 시연하면서 낙폭이 컸다면 반등도 제법 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전일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면 밑으로 처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데 애플의 쇼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3대 시장 다 하락폭 컸는데 대번 강한 장대 양봉으로 밑으로 처지지 않고 양봉 시연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는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하는 거. 자, 양적 완화를 했던 부분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도 하고 여러 가지 자산 매입하는 거 동결하고 긴축 정책 쓰는 거거든요. 그거 좀 멈출 수 있다. 우리는 시장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주 빠르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것이다. 정해진 길은 없다. 그 말은 금리 인상 꼭 그냥 무조건적으로 할 그런 의도는 없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비둘기파라 그러죠.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다면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 강하게 하지 않고 완화하면서 시장을 좀 더 챙기면서 가겠다 이런 발언들 때문에 대번 지수가 3% 4% 이상씩 반등을 했다 그리고 독일도 3.37% 강한 상승 자 중국도 2.05% 상승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1.18% 상승 나오고 외국인이 제법 큰 규모로 선물 매수를 했거든요 4372계약이면 야간에 나오는 규모치고는 제법 큰 규모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음주 목요일 이제 옵션 만기를 도래하는데요 콜옵션 100% 가까이 급등하는 종목들 나오고 풋옵션 반대로 한 60% 가까이씩 급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다 지금 연이어서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풋옵션 많이 상승해져 있는 부분들 까내려가면서 프리미엄 까내려가고 그 다음에 급 반등을 했기 때문에 콜옵션 일단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골골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닥터K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20일 이후로는 공식적으로는 현금 100% 의견 드리고 아침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뭐 올라갔습니까? 밑으로 빠졌어요. 대박 빠진 거 다 피해내고 이제 전일 반등하는 양봉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방송 재개하겠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대로 손 놓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 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현금 100%는 어제부로 철회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는 비중을 좀 실어 나가면서 시장 반등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제법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내지는 좀 억지스럽게 붙들어 놨던 걸 해소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기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같이 반등에 동참하는 여지가 보이면 같이 우리도 매수세 이어나가야 된다 어떻게 시장이 턴하면 업종 대표주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닥터K가 평소에 관심 있게 보던 업종 대표주들 군에서 어떤 종목이 더 좋은가 한번더 체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관심 있는 종목들 같이 또 궁금한 종목 있으면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25분 계시네요. 추석 체크합시다. 1번 눌러요. 2야. 자, 현재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닥터K는 시장 분석과 함께 업종 대표 주군들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 강세 업종인지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순서대로 하자면 자동차 통신 조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주이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는 업종군들이 있고 비교적 음식료 업종들이 오리온, 농심 오리온, 오뚜기, GS 리테일, 음식료, 완전 음식료라 하기엔 좀 그렇지만 비슷한 군입니다. 그죠? 편의점이니까. 그러한 업종들이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 중에 추세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뽑아보고, 월요일 날 반응, 어떠한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는지 또는 관심 종목 중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들 잘 체크하셨다가 반응을 잘 해야 됩니다. 1번 누르자 그러니까 네분딱 누르네.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 올려놓으십시오. 제가 뭐 쓸데없이 여러분들 제말잘 듣는지 체크하려고 그런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무료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 드릴 때 어느 분이 시청자로서 닥터K한테 열렬 구독자인지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께 혜택도 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 싶어서 얼굴 익히자 하는 건데, 그죠? 자, 라이딩이도 왔고. 그렇다면, 업종 대표주들 뭐 많이 체크해 봤는데요. 한번더 체크해 보죠. 같이 체크해 보는 시간 가지면서 좀 더, 세부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고. 일단, 닥터K 성향상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코스피 빨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괜찮은 포인트 나오는 것만 집중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별로고요. 하이닉스 별로입니다. LG전자 별로고요. 자, 삼성 SDI도 별로고요. 전기전자가 안 좋아요. 삼성 전기 별로고요. 현대차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자, 메모도 잘 하십시오. 여기와 여기권역에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는데 요차하면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뚫고 올라가면 13만 4천원까지도 갈수 있으니까 자동차가 괜찮은 업종이다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전이라고는 기관이 조금 관심이 있는데 그죠? 자,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11만 1천원과 12만 4천원권의 박스권 유지하다가 만약에 상단 돌파하면 13만 3천원권까지도 갈수 있으니까 잘 관심 있게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동차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기아차는 전전일 매수 포인트 나온 겁니다. 32,000원 따라가기 부담되니까 장대 양봉을 띄웠으니까 일단 쭉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3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고 눌림목 준다면 이것은 전고점 인근인 여기 33,000원권에서 눌림목 주고 멈추고 다시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1차 매수 33,800원 정도에서 적당히 눌리면 적당히 눌리고 가는 모습 보이면 하루 이틀 그죠? 눌리는 모습 보이면 그 다음에 여기 지지 돌파된 고점을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서 양봉 실리면 1차 매수 가능하고 2차 매수는 좀 쳐져도 20일 모든 이평선들 다 밑에 이제 지지권을 바뀌기 때문에 3만 한 2,700원권 정도에서 2차 3차 정도 추가한다면 큰 무리 없다. 밑으로 3만 원권 정도 쳐지면 손절 그렇게 하면 큰 무리 없다. 그래 보여집니다. 기아 자동차가 현재 더 좋아요. 외국인 관심 있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이틀 돌았습니다. 승우님이 계속 박사님 박사님 했던 분이구나. 자, 자동차까지 하고 일단요.
기아차 좋아요. 기아차 위에 있습니다. 현대차보다 더 좋습니다, 현재는. 자, 현대모비스도 같이 부품 공급하는 회사니까, 자, 여기 20만 6천 원권까지 강한 반등 나올 가능성 높고, 자, 밀릴 때안 밀리고, 스무스하게 밀리고 왔다 갔다 한 이후에 돌려내야 되는데, 좋아 보이는 자동차가 더 있으니까, 현대모비스는 좀 나중에, 아직까지 관심권에서는 기아차, 현대차에 먼저도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까지 했고요. 자, W게임즈 6만원과 다나와 15,500원인데 언제 샀는지도 빨리 남겨보십시오. 자, 언제 샀는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6만원권이니까 JJ야 Nice meet you. Nice meet you 하면 안 된다 그러대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Nice meet you 한다 하대요. What's up, 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책은 2주 안에 샀다. 그러면 6만 원이니까 2주 아니면 여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자, 매수 포인트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매수 포인트가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이런 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모든 이평선 돌파하는 이런 시점, 이런 시점에서 매수 가능한데 우상향할 때 가능하고요. 이 우상향 추세 깨지면 안 돼요. 아직 안 깨졌는데 이제 깨지기 시작하죠. 여기가 한번 깨지면 넘어가기 힘들어집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쳐져버리면 하락 추세 전환되는 거거든요. 못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넥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닥터 K가 말하는 중요 포인트 여기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넥 라인. 여기 추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면서 추세가 좋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세 안 깨지고 여기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되는데 추세 무너지잖아요. 60일이 거의 추세선입니다. 이격이 클 때는 20일도 가능한데 이격이 크지 않을 때는 60일 깨지면 추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딱 깨지죠. 다시 올라갈 때 모가지가 따였기 때문에 넥 라인. 모가지 라인 아닙니까? 모가지 따이면 어떻게 된다? 피가 철철철철철 흐르면서 죽기 때문에 추세가 죽는다고요. 깨진 이 라인 가면 밀립니다. 그거 아주 정확도 높아요. 보십시오. 가는 척 했는데 밀려버려요. 그럼 여기 라인이 나중에 강한 장 라인 됩니다. 가지를 못해. 그런데 2주 전에 샀다 했으니까 여기 인근에 샀잖아요. 매수 포인트가 잘못됐다. 하락하는 추세를 하락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들이대면 안 된다. 그죠? 잘못됐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많이 좀 들었던 분들은 야, 뭐 때문에 하지 말라는지 이유가 같은 6만 원이라도 여기 6만 원에는 사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스모님, 하나를 보시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기 1번에서는 사도 돼요. 왜? 상승 추세 전환했는 6만 원이기 때문에 사도 되는데 같은 6만 원이라도 여기 2주 전에 6만 원은 추세 다 꼬꾸라지고 이평선 위에 다 있는데 사면 안 된다. 사니까 밑으로 꼬꾸라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3번 눌러 예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추세상에 상승 추세상에 있는 돌파 저항을 돌파한 지점에서는 살수 있는데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추세가 밀리면서 하락 추세 전환된 이런 지점에서는 사면 안 된다. 그거 하나만 오늘 알아놓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아무것도 몰라. 다른 거다 패스해도 됩니다. 그거 하나만 오늘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십시오. 앞전 구간에서는 사면 되는데 여기 구간에서는 사면 안 된다. 같은 가격대라도. 그것만 하나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되느냐.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 하나만 오늘 익혀놓으시면 된다니까? 5만 5천 원 절대 깨면 안 돼요. 깨면 밑으로 5만 1천 원권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올라가도 20일에 저항권 5만 8천 원 정도 그리고 6만 원권 정도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 높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이제 턴하려는 입장이다 봤을 때, 그죠? 이것도 게임주 아닙니까? 맞죠? W게임. 뭐, 게임 소프트 맞죠?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 자, 중국에서 게임 규제 이제 좀 철회하겠다 뭐 그런 뉴스가 있는데 그 부분에 얼마만큼 수혜를 볼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이제 발목 하나 잡든 거좀 돌아섰으니까 반등 넣을 때 6만 원권은 이상은 넘어가기 강한 반등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6만 원권까지 강한 반등 넣으면 적절히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같은 종목을 해도 게임주는 닥터캔 NC소프트 우상향하는 종목이 좋아요. 그죠? 또 노립니다. 또 노려요. 자, 닥터캔이 들어갔던 포인트 여기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먹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고점에 딱 팔고 나옵니다. 다시 여기서 사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타이밍 놓친 바람에 올라간 걸 놓쳐서 좀 아까웠고요. 자, 여기 부위에 상승 추세에 잘 가던 종목들 한번 탁 눌려주면, 자, 스트레이트로 시장 때문에 밀려줬다면 이 지지권에서 한번 취재하거든요. 약간 흔들어서나 재반등 바로 나오고 이제 47만 5천원 이상으로 갈수 있고, 이것은 단기 박스권, 여기 단기 박스권입니다. 그러면 박스권 하단은 지지, 상단은 저항이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 날 돌파가 아니라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놓으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손절은 45만 2천원권 정도. 여기 45만원권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매수 접근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리고 20일 인근까지 일단 노려보는 전략. 적당히 조정받는 모습, 윗꼬리 정도 다는 모습 보이면 절반 정도 던지고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밀리면 또 절반 던지고 사놓고는 가능하나, 강한 장대 양봉으로 만약에 말을 올린다, 그대로 홀딩입니다. 일단 최우선 관심 종목군에 있어요. 자, 다 나와. 그래서 1등을 하라 그랬습니다. NC소프트. 넷마블도 나쁘진 않은데 얼마나 차이 납니까? 추세가 하락 추세예요. 하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NC소프트는 주력 종목이라고 위에 딱 상단에 있습니다. 그죠? 수익도 잘 나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우상향하는 종목을 잘 해야 돼요. 자, 선수급이나 다른 단타가 된다면 여기서 못 삽니까? 여기서 살수 있어요. 20일 지지됐기 때문에 만약에 깨지면 짧게 끊고 나오고 60일에서 다시 사 들어가겠다는 전략 하나가 가능한 거고요. 아니면 조금 길게 이거 괜찮으니까 여기서 1차 매수, 여기 밀려도 여기서 2차 매수하면 여기 평균 단가 이만큼 오기 때문에 나중에 반등 나올 때 3차 매수 정도까지 해서 적당히 끌고 가겠다는 전략도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서 짧게 대응하는 게더 좋죠. 왜냐하면 스트레이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살수 있는 모양입니다. 사고 깨지면 바로 던져버리는 거.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추세에 속해 잘 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전고점 권역에서는 흔들림이 있는 게 당연해. 여기 목표치가 어느 정도 목표치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죠? 여기 이만큼 상승했다면 여기서 상승폭에 목표치 어느 정도 나와요. 그죠? 대충 봐도. 그럼 정확하게 계산해 볼까요? 대략 35만원과 45만 7천원권 아닙니까? 그러면 45만원이니까 35만원이면 10만 7천원. 여기서 10만 7천원 더하면 50만 9천원. 51만 4천원은 다 왔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목표치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먹으러 가는 거 사실 권장하고 싶진 않은데 단타 가능한 선수급들은 오히려 이런 거 따라 하는 게더 낫다니까요. 일반인들 말고요. 좀 경험 많고 단타가 되는 분들, 전업들. 그러면 여기 인근은 이제 목표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예측 매도도 가능한 부분이고, 절반 가까이 정도는 털어냈다가 밑으로 까지는 거 보이면 거의 다 던지내고 여기서 그냥 끝내는 그런 매매 가능한 겁니다. 야, 말로만 그렇게 하냐? 아니거든요. 말로만 그렇게 안 하는 거 보여드리죠. 실제로 그렇게 한거 보여드립니다. 다시 60일권에 지지하는 양봉 섰으니까 전일도 매수 가능한 포인트였습니다, 사실은.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 나와.
다나어를 15,500원. 이것도 2주 전입니까? 다 보시면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까? 승우님 본인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혼자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야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가는 겁니다. 이번에 한 두 개 이상 잘못했어요. 다나와 합니다. 자, 뭐냐, 하락 추세인데 들어간 거 하나 잘못됐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또 아까와 같은 패착을 또한 겁니다. 여기에 깨지면 안 된다 했는데 추세 무너지는데 깨졌어요. 추세 무너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하락 추세 전환한 것도 모질라서, 그죠? 여기 전저점 라인도 있는데 여기를 깨지는데 여기 깨지는 라인 비슷한 권역 여기에 샀습니까? 여기 샀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가 깨지면 완전 손절해야 되는 라인인데 그대로 버티고 있었다가 잘못된 겁니다. 하락 추세. 하락 추세 곧 언제 샀어요? 여기 인근이다 1번. 아니다. 여기 인근이다 2번. 빨리 눌러 보십시오. 여기 인근이다 1번. 아니다. 여기 인근이다 2번. 2번에 샀으면 더 잘못된 겁니다. 하락 추세에다가 전저점까지 깨지는데 사면 더 잘못된 거예요. 자, 댓글이 빨리 안 올라오고 있는데 딜레이가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매수 포인트 잘못됐어요. 자, 이승우님은 하나 버티십시오. 주식은 이렇게 우상향 간다. 우하락하는 이 오른쪽 밑으로 꼬꾸라지는 건 이제 앞으로 절대 안 쳐다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꾸 밑에서 바닥권 이런 거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1번이면 2번 상황에 깨질 때 여기 깨질 때안 던진 거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번 여기 인근이면 여기 깨질 때 전저점 깨졌잖아. 여기. 그러면 안 돼요. 던져야 돼요, 바로.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을 비교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비교해 볼까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상황하고 맞물려서 여기 전저점 권역이 지지된다 싶어서 월요일부터 닥터K가 이제 방송도 다시 재개하고 만약에 매수했다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밑으로 깨진다 그러면 던져야 된다. 7번. 아니야. 버텨볼래. 이제 뭐 돌아서는데. 8번. 여기가 매수하려는 이유가 전저점 확인하는 양봉, 그리고 시장 상황이 해외 시장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완화 내지는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좋은 시그널 때문에 해외 시장 같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샀잖아요. 기관도 매수세가 들어왔어. 그래서 샀어. 근데 가눈쳐 가다 밑으로 확 대민다. 2000을 깨면서 내려간다. 그러면 팔아야 된다고요. 가지고 있던 거. 자, 그래서 다나와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 포인트가 별로였고 여기 이중 바닥 확인하고 들어갔다면 그것도 별로인 상황인데 밑으로 깨지면 손절했어야 되는데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손실폭 좁고 있고 추가 하락하면 안 되거든요. 추가 하락하면 12,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 보이는 모양입니다. 다 나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컴퓨터 온라인 쇼핑몰 맞죠? 온라인 쇼핑. 우리가 아는 다나와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쳐지면, 밑으로 12,500원권까지도 쳐질 수 있는 모양이니까, 내일 반등 나온다면, 월요일날, 15,300원권까지 갈수 있는 모양, 은 만들어 놨는데 밑으로 추가로 쳐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 매수가 인근이 20일 저항권이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온다면 조금 더 홀딩 가능해 보이나 밑으로 쳐져 버린다면 적당히 끊고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락 추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어갑니다. 자동차까지 했고요.
자, 조선주 괜찮아요. 조선주 괜찮고, 당장 내일 월요일날 따라가는 거는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요. 눌려준다면, 이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기 때문에, 어저께 장대 양봉 나왔기 때문에, 어저께 따라갔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못 따라갔다고 가정하고, 13만 2천권까지 적당히 눌려주면, 이제 모든 이평선 지지권으로 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셔라, 13만 2천권. 안 되는 거. 자, 이틀 연속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조선주 괜찮아요. 조선주 괜찮다는데 변화 없습니다, 생각. 자, 그리고 현대미포. 현대미포도 다시 추세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좀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감 있기 때문에 여기 전고점이 저항받을 가능성 상당히 있고, 현대미포보다는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덜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미포는 조금 그냥 좀더 관망해야 되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겠으나 좀 부담스러워요.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현대미포가 근데 외국계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네. 현대중공업보다 오히려 뭐 당연합니다만 오히려 지금 수급이 더 좋아요. 근데 이 노스트레드 많이 올라가지고 눌려줘야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눌려주니까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관심권에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2등 위주로 합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정도로 해서 관심 가질 겁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다시 추세 복귀하는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양호 살짝 눌려준다면 7,500원권까지 살짝 눌려준다면 이거 매수할 수도 있다. 8,000원권까지 관심이 있다. 다시 관심권에 집어넣습니다. 정원님이 본인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관심권에서 빠졌군요. 이러면서 눈물 쭉쭉쭉 했는데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왜 뺐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꼬꾸라지, 여기 괜찮다 했는데 꼬꾸라지니까 그죠? 추세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이렇게 추세 무너지니까 이제 관심권에서 제외했는데 다시 올랐으면 이제 또 다시 관심 가지는 겁니다. 약간 눌려주고 다시 갈 때, 노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이제이님은 셀트리온 단가 말씀해 보십시오. 단가. 자, 건설주는 지금 당장은 좀큰 메리트 없어요. 이게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고, 그죠?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순위에서 좀 밀려 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4만 1000원권 여기 밑으로 밀리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일단. 대림산업이 여기까지 처질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8만 9천원, 9만원권 정도까지 밀려준다면 관심 가져보셔라. 대림산업. 9만원.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를 지지는 하고 있는데 밑으로 처진다? 처지기보다는 그죠? 처지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장이 거기다가 돌아선단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 팁이에요. 그 종목의 지나온 궤적을 보면 조금 특성을 알수 있어요. 뭔가 하면 죄송합니다. 강하게 가다가 확 밀렸는데 240일 안 깨. 그쵸? 240일 안 깨요, 요게. 이 종목이 240일 안 깨. 자꾸 지지받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시장이 돌아서는 입장인데 그 낙폭 심한 시장에서도 240일 안 깨고 잽싸게 들어올리는데 올라갈 가능성 좀더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가지십시오. 관심권이 둡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18,000원 정도, 18,300원권까지 노려보고 강하게 돌파하면 그대로 더 홀딩. 이거는 한번 저점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심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거 제일 상단에 올립니다. 왜냐하면 되게 좋다기보다는 매매 딱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짧게라도 먹고 놀 수 있어요. 1,000원이면 얼마입니까? 1,000원이면 6%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6% 먹는 게 어디예요? 대번 딱 먹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여기가 열려 있어.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그 종목에 지난 궤적을 잘 봐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프린트 스크린 하시려면 하시고. 이거 다 팁이에요. 우상향 돌파 이후로, 하락 추세 돌파 이후로, 자, 여기서 매수 포인트 나왔는데, 여기 이후로 보면 아무리 밀려도 240일은 지킨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240일에서 배팅하는 겁니다. 배팅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매수세 쫙 있었습니다. 여기부터. 그죠? 그리고 기관도 매수세 여기 작았는데 어느 정도 매수세 있어요. 괜찮은 회사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딴 거 위에서 위에 높이 올라가 있어서 접근하기 힘들다면 이거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대신 240일 깨지면 비중 축소입니다. 여기 정도 종목의 지나온 궤적을 보고, 종목의 지나온 궤적을 보면 킬링 포인트가 나온다. 이 종목은 241선 지지가 핵심. 이러면 누가 무료 방송에서 가르쳐 줍니까? 그죠?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급이 나쁘지 않다. 근데 요새 세율이는 죽었는가 보죠. 아무래도 혹시 소식 들은 사람들 있습니까? 세율이 죽었습니까? 아, 이건 안 되나? 완전 마음 편안하게 노는 모양이네. 자, 프린트 스크린 하십시오. 저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강연회 하면 여러분들께 소규모 족보집을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다 드릴 겁니다. 책자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소규모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딴 게 더 중요한, 요 밑에 좀 보이면 더 좋은데 종목이 여기 보이나? 수급보단 이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서울 강연회 해야 되는데요. 조만간 해야 되는데, 그죠? 일을 많이 지금 벌리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기다려 주십시오. 자, 삼성물산 별로고요. 자,
23만원이라 했는데 셀트리온 설명 대략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저께 방송을 이제 못 들으셨는 모양이다. 방송 빠짐없이 들으십시오. 매일매일에 제 생각을 셀트리온 하루하루 셀트리온 삼행제뿐만 아니라 바이오주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매일 말씀드리니까 생방송 못 봐도 녹화 방송 보시면 아 어떤 생각 갖고 있다 여러분들 같이 생각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될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습니다. 자 여기 20만 8천 원을 지지했으니까 이게 안 깨져야 되고요. 안 깨져야만 20만 원과 밑에 19만 3천 원권을 위협을 안할 것이고요. 여기를 지지를 탄탄하게 하고 위로 강하게 올라간다면 60일권인 23만원권 본인 본전권까지는 갈수 있으나 여기 한 번에 대번 넘어갈지는 잘 쳐다봐야 되고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면 더 홀딩. 그러나 여기서 막 밀리는 조짐이 나오면 원래 짧게 단타가 된다면 일부 물량 축소하고 다시 눌려주는 22만원권 정도에 팔아먹었던 물량 다시 사놓고 또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가면 홀딩, 만약에 또 흔들흔들하면 또 일부 물량 축소, 다시 밀려주면 또 매수,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권유를 드리는데, 본인이 직장인이십니까? 아니면 전업이십니까? 본인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면 단타를 할줄 아십니까? 그러면 잘안 된다. 잘안 된다고 일단 먼저 가정하고 생각할게요. 일단 여기 20만 8천원권 안 깨면, 장대 양봉 여기를 안 깨면 더 홀딩 가능하다.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이고 가면 23만원과 24만원권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이니까 쉽게 던지지 마시고 빠른 대응이 안 된다면 20만 8천원 깨지면 적당히 물량 좀 축소했다가 20만원권이나 19만 2천원권에서 다시 반등 시도 넣을 때 팔아먹었던 축소했던 물량 다시 채워넣는 그런 전략. 그것이 싫고 근데 23만원에서 사서 지금 만원권 정도밖에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충분히 여기 저점은 확인된 것 같으니까 좀더 홀딩해 보십시오. 결론은 홀딩해서 23만원권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 충분히 있고 더 위에 24만원, 25만원권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여기 인근에서 적당히 좀 비중 많이 청산하시는 매매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대신에 20만원권을 지킨다는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여기. 그렇게 전략 드릴게요. 직장인이다. 직장인이면, 들어가십시오, 좀 더. 20만 밑으로 깨지면 비중 축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한거 패스하고 25만원권까지 노려보십시오. 그리고 25만원권 가면 대번 올라가기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25만원권 오면 벌써 2만원 수익 아닙니까? 적당히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절반 이상 던지고 더 처지면 23만원 본인 매수가 인근에 왔을 때 20일, 60일 지지가 된다면 다시 팔아먹었던 거 사놓고 다시 25만원권까지 또 올라가면 또 팔아먹는 전략. 그런 거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닥터K가 계속 매매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 생방송 자주 들어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런 전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으로는 들어가지 마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제3공장을 이제 뭐 국내에 증설하겠다 그런 뉴스도 봤고, 그래도 뭐 우리나라 바이오의 큰 축이기 때문에 20만 원권 밑으로는 쉽게 안 쳐질 거다. 시장만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 20만 밑으로는 잘안 쳐질 거다. 그래서 닥터K가 20만원과 25만원 박스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그 이후의 내용들은 나중에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맨날 맨날 체크하니까, 관심만 가져보십시오. 일단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빨리 좀 찾아들고 강력한 매수세 좀 들어와줘야 됩니다. 어저께 장대 양봉 박아준 게 아주, 좀 양호한 모습입니다. 스트레이트로 4일 가깝게 대밀렸는데요. 어저께 장대 양봉 안 박았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 인근 오니까 어떻습니까? 양봉이 자꾸 팍 서죠. 여기 인근 오니까. 여기 인근, 20만 인근 오니까 양봉이 자꾸 서죠. 누군가가 20만 인근은 받치고 싶어 하는 세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사주 취득하는 뭐 세력이든 아니면 뭐 펀드에서 바이오 쪽에 편입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든 어쨌든 20만 원권은 지지하려 하는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나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관심 있게 봐라 그랬고요. 셀트리온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놔라. 일단 관심권에 넣어둡니다. 어저께 사야 되거든요. 일단 관심권에 넣어둘게요. 이거 바로 다이렉트로 일단 관심권을 바로 올립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약간 눌려주면 이거 접근해도 돼요. 딴 거, 이거 접근하고 적당히 먹어내고 그 다음에 교체 매매, 업종 내 교체 매매.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애들이 싹 눌려주는 둘 중에 하나 눌려주는 모습 넣으면 들어갈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업종 내에서도 교체 딱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주는 아직 안 넣잖아요. 아직까지 좀 비리해요. 비리하다 말을 알아들으실지 몰라도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처졌어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 안 넣어주잖아. 그죠? 안 넣어요. 여기 있긴 있네. 있긴 있는데 위로 안 올려줘요. 상단에 안 넣어. 왜? 추세가 조금 처졌잖아.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자, LGU 플러스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조금 눌려줘야 돼요. 17,000원권까지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SK텔레콤 내일 강하게 돌파하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살짝 눌려줘도 관심 가지십시오. SK텔레콤 기관이 관심 있어. SK텔레콤 일단 올라와 일로. 고려하여. 야, 이거 관심 있긴 있는데 전고점 돌파? 이거 시장 약세인데 이렇게 반등 나온다는 거는 이게 갈라고 폼 잡는 거거든요. 하락 추세 이제 다 돌려냈어. 그리고 한번 휘청했는데 대번 들어 올리죠. 고려하는 관심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돼요. 살짝 눌려주면 44만 원까지 적당히 눌려주면 사 넣으면 돼요. 내일 만약에 돌파하죠. 선수급들은 내일 돌파하는 거 따라갈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약간 처지면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로 적당히 빠져나오는 건데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물려요. KT도 뭐 나쁘진 않은데 지저분합니다. 일단 자 SK텔레콤 쪽으로 관심 가집니다. SK텔레콤 내일 양봉 쓰면 따라가도 돼요. 일단 위로 열려 있으니까 U플러스는 따라가기 부담돼요. 일단 좀 눌려주면 17,000원권 관심 가지고요. 포스코는 관심이 없어요. 하락 추세니까. 현대제철 관심이 없어. 왜? 승우님 왜 관심 없다 하는 줄 아시겠죠?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으니까 관심 없다 그래. 그죠? 관심 있습니다 하는 건 어떤 종목들? 이거 관심 있어요. 다 돌려냈네요. 와, 흔들었는데 대번 돌려내네요. 이평선이 위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밑에 전부 다 있어. 요렇게 딱 조정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것들이 다 지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다는 종목들의 모양과 관심 없다 하는 종목의 모양을 잘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OCI 관심 없어요. 왜? 추세 다 무너지는 장대 보면 관심 없어. 관심 없습니다. 이거 관심 있었는데 밑으로 처지니까 또 약간 관심 별로 없어졌어 이제. 롯데케미칼 완전 관심 없어. 왜? 밑으로 확 쳐졌는데 관심 없어요. LG화학 이거 샀다고 뭐라 그랬거든요. 어저께 샀대요.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 지지권이긴 한데 이 자체의 상황이 별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 박스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등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접근하는 게 별로라는 겁니다. 전부 이평선 위에 다 있잖아요. 장대 연봉을 꼬꾸라지고 있는 거 이거 샀다? 별로 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이는 바쁜가 보네. 병이한테 이거 별로였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좀더 들여다보면 여기 저점 권역이 보이긴 하나 시장이 좋아서 다행이지 안 좋아하고 밑으로 훅 처지면 빠지기가 완전 1순위로 빠질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내일 뭐 반등은 좀 나오겠네. 2차전지가 요새 좀 별로예요. 이거 하자 하겠습니까? 이거 관심 가지자 하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관심 없습니다.
석유 화학 쪽 관심 없어. 유가가 바닥 박박 끼고 있으면요 정제 마진 안 좋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유가 보십시오. 유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그죠? 그 이후로 언제 이후로 빠졌다? 10월 이후로 쭉 빠졌거든요. 석유화학주가 10월 이후로 빠지는 거 보면 돼요. 10월 자 보이십니까? 10월을 고점을 치고 쭉 빠졌죠. S-Oil 10월을 고점으로 쭉 빠졌죠. 자 이제 석유화학주는 뭐하고 연동되는지 봤다? 오일 가격이 빠지면 같이 빠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 이해된다. 3번 눌러 이해이야. 석유화학은 정제 마진 때문에 오일 추세하고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일이 시장에서 이제 아 기름값 반등하는 조짐 보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네요. 이거 이야기하기 전까지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창이도 들어왔네. 야 창이야 오리안 들고 있냐? 야 들고 있으면 좋은데 버틸만한 정도까지는 버틸만한 정도였는데 조금 빠지긴 낙폭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거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데 음식료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K가 계속 반복에 가깝게 여러분들께 주입에 가까운 반복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뭐? 추세 좋은 종목, 업종에서 1등하는 1, 2등 정도의 업종 대표주들,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어느 업종에 포커스가 잡히는지 자꾸 관심 있게 봐라. 그렇게 하기에는 기관 외국인이 어디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고 외국 미국의 상황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의 상황은 어떤가?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 주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하나의 기초적인 틀을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팔고 다시 샀다. 됐어. 샀음. 홀딩. 야, 이거 한번 뽕 한번 뽑아봐라. 이거 잘하면 많이 올라가겠다, 야. 어? 13만 보이는데. 더 길게 하면 어디까지? 바로 그리 된다는 건 아닌데. 이거 뭐야, 이거. 4만원권 아니야, 거의. 3만원권 여기서 올라간다 치고 14만원 여기 보인다 말이지. 13만원 14만원의 중장기 목표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사고 팔고 오케이? 어떻게 오케이? 이제 공부한 사람들 알아듣죠? 강하게 이렇게 양봉을 빵 치고 하면 홀딩. 저번에 OCI처럼 냅다 다 팔지 말고 강하게 하면 홀딩. 근데 윗골이 시실 조금씩 단다. 13만 인근 가면 3분의 1 매도 좀 더 밀린다. 3분의 1 더 매도 3분의 1만 딱 들고 있다가 와장창 무너진다 싶으면 다 팔아버리고 12만원권에서 다시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다시 사놓고 또 13만원권 가서 비실비실하면 또 한 절반 팔아먹고 또 눌리면 또 사고 팔고 해. 14만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 하나 케미칼 케미칼이 여기 그러니까 안 깨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휘청했는데 한화케미칼도 결국은 석유화학 쪽 아니냐, 그지? 와 이거 다 어느 정도 기름하고도 약간 관련 있다고 보거든요. 네, 뭐 완전 그거하고 연동되지는 않겠지만 자 일단 어저께 수도 매줬으니까. 관건은 여기 안 무너져야 돼. 여기 60일 안 무너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니까. 왜? 시장이 이제 턴하려고 하니까 그 이전에도 좀 턴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장이 턴하려고 하니까 18,000원만 안 깨지면 홀딩 더 가능하고 올라갈 때 여기 20일권 강하게 돌파하고 2만원권까지 얼마나 빨리 2만 700원권까지 얼마나 빨리 강하게 돌파하는지 이거 뭐가 중요하다.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관심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기관에 관심이 좀 있으니까 좀 더 홀딩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18,000 안 깨면 홀딩 가능. 은행 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은행이 좌저번에 얼마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은행 관심 없어요. 관심 끄십시오. 완전 우하야. 은행 박살 안 좋아. 증권주 관심 가지 마십시오. 증권이 뭐 지금 주식시장 개판인데 뭐 먹을 거 있겠습니까? 밑에 다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화재도 패스 꼬꾸라졌잖아 그죠? DB 손해보험 여기 박스권인데 이 지저분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박스권 매매 가능합니다. 68,000원과 74,000원까지 아 이 박스권 하단 오면 사놓고 상단 오면 팔아먹는 그거 박스권 가능합니다. 이거 다시 관심권에 좀 넣을까? 그거 지겨워도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렇게 예측매수 예측매도 해버릴 수 있다면 관심 있어요. 큰 수익은 안 나도 여기서 한번 보자. 4천원 같으면 작은 수익도 아니잖아요. 그죠?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올려놓을게요. 삼성생명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 뭐 한 번이라도 괜찮아 보인다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왜? 우상향 깨진 순간 깨지고 난 다음에 돌아서지를 못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네이버 어제 관심 있다 그랬어. 레이첼 야 어저께 샀어야 돼. 저번에 여기서 샀는데 손절했죠. 다시 사놓아야 돼. 어저께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평선 다 돌파했네. 다시 사. 저번에 복수해 준다면서 딱 샀어야 돼. 기관에 관심 있어요. 못 샀다면 아쉬워 말고 한번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 123,000원권까지 기다리고 장대응복 말고 이런 거 말고 슬슬슬슬 밀려주고 다시 갈 때까지 기다려. 갈라는 딱 양봉 넣으면 살 수 있고 내일 바로 약간 밀린다고 바로 사지 마. 한 3일 올랐잖아. 2, 3일 하루 이틀 화요일과 수요일 정도권에서 양봉 넣는다든지 하면 관심 가진다. 그리고 이게 확장됐다가 수축 조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이거든요. 끝내줘가지고 이거 뚫고 올라간다? 그거보단 한번 안으로 살짝 들어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589 중요하죠. 4589 중요합니다. 그냥 쭉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들어가도 졸만한 시점이 있어요. 언제? 그럼 셀트리온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이런 시점은 쫙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우상향 끝내줘야 할 때. 그죠? 조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이게 꼬꾸라졌거든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하면 된다 그럽니까? 안 된다 합니까? 그런데 이게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관심을 딱 가져놨어. 짧게라도 먹고 치고 빠지고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죠? 우하향이고 밑 이평선도 저항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끝내주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못 간다고요. 가면 밀리고 이건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하나를 해도 제대로 알려드려야 돼. 자 어떻게 돼 있다 추세가 여기요. 그 이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추세가 이렇게 확 무너지면서 여기가 깨지면서 하락 추세 전환했습니다. 모든 이평선들이 위에 다 있잖아요. 모든 이평선들이 그러면 올라가면 튕겨 내려고 올라가면 튕겨 내려고 이렇게 되는데 올라갈 때 강하게 가고 튕겨 내려온 게 살살 이렇게 조정받고 그 다음에 목표치까지 또 강하게 반등 시도 넣고 이렇게 강하게 반등 시도 넣고 하면 눌릴 때 또 슬슬 밀리고 또 반등 시도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 전환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참 멀었어. 한참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이게 뭐 한 달도 더 넘게 걸린다. 암만 빨라도. 스타트케이 감히 지가 뭐라고 30만 오는데 5월 이내에 30만 가기 힘들다고 제가 그냥 막 어저께 못 박아버렸습니다. 지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가 아니라 여기서 30만에서 빠진 기간이 지금 3개월여거든요. 10월부터 그죠? 12월까지. 그러면 반등 스트레이트로 반등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아무리 뭐 빨라도 3개월에서 그 이상 걸린다고요. 그러면 1월달이니까 3개월 하면 4월 아닙니까? 저는 5월이네 가기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저항받고 올라가면 저항받고 또 잘 가면 좋은데 밑에 한번 쳐졌다 왔다 갔다 하면 더 가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못 갈지도 몰라요. 그거는 모릅니다. 봐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섣부른 이야기고 5월달까지
30만 가기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팔고 쭉쭉 들어간다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신나게 할 텐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밀리면 끊어먹고, 적당히 밀리면 끊어먹고 다시 지지권까지 밀린다든지 하면 다시 반등 시도 나오면 또 사놓고, 또 저항권에서 또 팔아먹고, 또 눌려주면 또 반등 시도 나오면 또 사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강조드립니다.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자, 카카오는 아직 멀었어요. 엔씨소프트 아까 관심 있다 그랬고요. 내일이라도 양봉 쓰면 관심 있어요. 1순위입니다. 거의 딱 뜬다. 같이 사놓으세요. 기관에 관심 있어. 넷마블 관심 없습니다. LG생활건강 관심 없어요. 아모레퍼스픽, 야 이거를 지우가 샀단 말이죠. 여기 지지된다고 샀다? 온봉이고 온봉이고 별론데. 만약에 밑으로 쳐지면 더 쳐질 수 있고, 여기서 스트레이트 많이 밀렸는데 본인이 이제 이유를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요새 너무 바빠서 대응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노린다는 거지. 빠지면 짧게 한 2-3% 까지면 손절 라인 보이니까 60일 깨지면 손절하고 올라가면 제법 보인다 이거죠. 그죠? 한 2만원권 이상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 10% 정도 보이는 거는 2-3% 깨질 요량하고 10% 넣는 거 먹으러 갔다, 그런 전략 쓴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까지는 뭐 용인할 만한데,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어쨌든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더 강한 종목을 해라고 어저께 조언을 했으니까 이후에 좀 달라지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다 팔고 다시 사는 것보다 그래도 되는데, 일정 물량은 추세가 완전 안 무너지면 일정 물량은 들고, 지지님 일정 물량은 들고 사고 팔고 하는 게 더 좋죠. 더더군다나 완벽하게 대응 못한다 했으니까, 아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만원 깨지기 전까지는 일부 물량은 들고 위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일부 물량이라는 것은 시장이나 종목이 음봉을 되게 세게 밀리면 3분의 1 이내, 그렇지 않고 적당하면 한 절반 내지 절반 정도만 가지고 홀딩과 사고 팔고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닥터케이 그 녹화 방송에 보면 주식 생초보 탈출 팁이란 폴더 있습니다.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에 들어오시면 있어요. 핵심 필살기, 그거부터 먼저 공부해 보십시오. 바로 실전 적용 가능한 팁들 올려놨으니까 공부하시면 돈 많이 될 겁니다. 신세계 저점 깨졌으니까 이거 사자 할까요? 이거 좋아 보인다 할까요? No, 관심 없습니다. 호텔 신라도 별로고, 이마트 지호가 요거 딱 올라탄 거 보고 요거 먹었는데 정확히 팔았다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강한 종목을 해야 돼. 강한 종목을, 이거 아직 저는 별로입니다. 한전, 자 이런 걸 차라리 해라 했는데 눌려주면 이거 32,000원권 오면 관심 가지십시오. 그리고 매수 포인트 넣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여기 샀는데 밀리잖아요. 한 번에 다 안 샀기 때문에 2차 3차 매수를 여기 이평선 지지권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분할 매수라고요. 한번 1차 2차 분할하면 31,000원권 된다 아닙니까? 그럼 올라오면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기가 용이하거든요. 그거는 우상향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빠진다고 사고, 이거는 물타기예요. 그거하고 달라요. 우상향으로 다 돌려내고 지지권이 있는 이평선에서 한번 두번 세번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분할 매수.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저점 매수한답시고 더 밑에 내려가는 걸 사는 거는 물타기. 이해되시죠? 베스트 주림 부위야. 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KTNG는 추세 많이 무너졌으니까 관심 없어요 이제. 와, 농심 괜찮다니까. 그죠? 계속 관심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음식료 쪽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아요. 지수를 좀 붙들어 놓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죠? 그래도 흔히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음식료 제품 군들이 좀 가지고 있어요. 한전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수 방어주, 그죠?
내려오면 관심 있습니다. 26만원. 오뚜기, 야, 이것도 죽여. 그죠? 관심 있습니다. 우리한테 관심 있어요. 지에스 리테일, 이거 최고 좋거든요. 이거 관심 있습니다, 이거. 기간이 계속 쌓아. 어저께 살 수 있었어요. 아무리 퍼스피, 이거는, 아, 이거는 별론데. 일단 맨 밑에 놔둘게요, 이거. 네이버. 네이버. 자, 이렇게 순위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70만짜리라서 개인이 잘 못 살 거란 말이죠. 관심 있게 보십시오. 어저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바이오메드, 와이젠터 다 좋아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외국인 자꾸 들어오죠. 대한항공 이거 일단 관심 있습니다. 이거 상단에 올립니다. 이거. 자, 어떤 쪽을 자꾸 상단에 올립니까? 단기적으로 먼저 갈 수 있는 종목을 자꾸 먼저 올립니다. 여기서 딱 올라간 부담 없거든 지금. 여기서 올라간 부담 없어요 지금. 위에 좀 저항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별 부담 없어. 이것도 보십시오. 딱 올라가기에 부담 없어. 위에 저항들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많이 없고, 이건 눌려줘야 돼. 이거 만약에 돌파한다면, 원시아님 계십니까? 원시아님은 지금 끝내주게 날라댕기는 것도 따라댕기고 하니까, 이거 돌파하면 원시아님은 따라가세요. 따라가고 밑에 눌려주면 추가 매수해가지고 적당히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코미팜 일단 받고 다 접근할 만한 종목들만 위로 딱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메모해 놓으십시오. 상단에 있는 거 위주로 딱 타이밍 넣으면 따라 들어가십시오. 적당히. 네이버도 사실 아직까지 좀 그렇긴 YG 이거 날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전고점 돌파하면 위로 못 날라갈 것 같은데, 내가 딱 보기에 모양이 딱 그래요. 모양이 날라가는 모양이거든요. YG 원샷이야. 원샷님 있다. 1번 원샷. 원샷님은 미션을 드릴게요. 돌파형 놈 따라가세요. 방송을 들으려나 모르겠는데, 계신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요. 잘못하면 물려요. 내일 본다. YG하고 이런 거 돌파하잖아요. 따라가, 일단. 일단 따라가. 그리고 만약에 물리잖아요. 일부 물량만, 그러니까, 세 번의 물량 나눠가지고 한번딱 사놓고 올라간다면, 딱 눌리고 20일 지지대인가 또 다시 사놓고 더 처지면 적당히 보다가 끊어내든지 손절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아까 그것도 뭐 그래라 그랬죠? 종목을 보면 된다. 비교적 고점이 있는 거. 이거. 고려 아연하고 YG엔트는 내일 돌파하면 따라가세요. 선수는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나머지 분들은 쉽게 따라가지 마세요. 잘못하면 물려요. 물려도 대처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내일 시장이 아침에, 이제 월요일 아침 방송 같이 한다 했습니다. 시장 딱 괜찮아 보이고 전략을 아침 드릴 거예요. 장중에는 제가 말씀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바빠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딱 아침 상황 보고 내일 적어도 현금 포트폴리오 30% 정도는 채우십시오, 내일 전부 다. 적당한 물량으로. 초도 물량 다 싣습니다, 일단. 상황 봐서 30%에서
많이는 한 50%까지 실을 거예요. 모양 넣는 걸로 너무 많이 퍼뜨리지 말고 한 3개 이내로 딱 보고 최고 마음에 드는 걸로 딱 집으십시오. 전부 다 여기 위에 있는 상단 위에 있는 쪽으로. 종근 땅. 원시아님 이것도 보고 있을 거잖아.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 종목인데, 그죠? 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 정도로 합니다. 메디톡스요. 메디톡스는 올라가도 여기 아니겠습니까? 60만원. 60만원이면 3만원이니까 뭐 결코 작은 비중은 아닌데, 아 작은 수익률은 아닌데, 그죠? 단기 박스권 예상됩니다. 단기 박스권. 여기 여기 밑에 안 쳐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라가도 60만원권일 겁니다. 그러면 대략 3만원권 아닙니까? 3만원이면 뭐 작은 수익은 아니긴 아닌데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바이오가 뭐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차라리 셀트리온 집중해서 여기 치고받고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근데 셀트리온 워낙 지저분해요, 지금. 시총 상위 3위인 종목이 발음 되게 어렵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3위 종목입니까? 잡주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자, 관심 종목군들, 업종 대표주들하고 여러분들 관심 있어하는 종목들 분석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시장이 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발맞춰서 우리도 들어간다. 그리고 월요일날 닥터K가 복귀하겠다. 그리고 여러가지 생각이 있는데 아침 방송과 이제 오후 4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 생활을 너무 많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후 9시에 가능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딱 이렇게 바꿔버리면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당히 좀 부담은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저녁에 9시에 뭐 해야 되면, 그 전에 들어와야 될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사람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됩니다만, 일단 유동적이란 말을 적어 놓고, 오후 9시 하는 걸로 일단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해결을 못한 문제도 좀 있으니까요. 적당히 상황 봐서요. 그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인데 그래도 열정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방송도 참여해 주셨으니까 저도 힘이 나서 같이 방송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K 자부심 가지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시고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힘이 나서 또더 열심히 가능하겠죠. 방송 광고 요새 1,000원 2,000원도 겨우 올라오는 적이 많더라고요, 그죠?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좀 봐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구독하고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추천 방송 홀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쌍처보 탈출 팁 있는데요, 그것부터 먼저 보셔라. 그러면 실전 매매 적용하기 좋은 팁부터 먼저 공부하시고 나중에 주식 기초 강의 천천히 한번 공부해 나가시면 반드시 도움된다 생각하니까요.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